자, 빨리 갑시다. 범버러 범버. 이번 판에는 여여여여여 연운 시작해 줄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라파동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끄냐? 바로 시즌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3개팀 먹고 100개로 그냥 이거 비염하면은 끝날 것 같은데요. 이거 비염도 티어가 상당히 높아요. 일단 증강체가 3회기트님도 잘 받기도 하고 지금 거의 순위권에서 탑3 안에 들거든요 올라프가. 그래서 그걸로 한번 우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공략덱으로 가. 공략덱 이제 올라프에 이게 막 그 증강체 중에 사거리 늘려주는 거 있잖아요, 조준경. 그게 없다면은 웬만하면 고연포가 있는 게 필수예요 이번 시즌은. 그래서 좀 고연포를 좀 기대하도록 합시다. 이거 딱 올라프 지고 이기면 좋겠다. 죽고. 아, 근데 올라프가 안 죽네. 야, 비염이 초반에 연승 탄다. 이거는 막기 쉽지 않아. 그냥 다이애나 페어 먹읍시다. 3회기뜨님 받는 다이애나를 하나 더 올리고 가죠. 원래 이게 빌드업에서 초반에 요네가 없으면은 오공이랑 잭스랑 쓰면서 난동꾼이랑 비치도 받아도 되거든요, 나르라. 근데 지금은 좀 기반 자체가 나와가지고 그냥 이 기반을 가지고 빌드업을 하도록 할게요. 연승은 까비. 아니 이제 겁나게 할만한 덱은 많아. 지금 1등을 여러 덱이 할 수 있고 성능도 괜찮고 지금 좀 띵 스타일이긴 해. 지금 메타 아주 좋은. 그냥 인피를 박죠? 올라프 그냥 인피 받고 바로 써도 되거든요? 일단 잠깐만 아껴봐. 인피랑 또 정성곽도 있는데 두 번째 증강체가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잠깐 아껴봐, 잠깐. 원래 지금 올라프 삼신기로 간다면은 고연포에다가 이제 사거리 늘리고 인피로 딜 늘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정손 같은 거 하나 주려고 했거든. 근데 이게 근데 초반에는 인피 넣는 것보다 정손 자체가 더 좋잖아요, 피읍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일단 아이템을 안 만든 거긴 합니다. 올라프 잡아줘 제발. 올라프 잡아줘. 이건 지는 게 더 좋아 진짜. 공격력 올려야지. 한번 돌리자. 황금 티켓 2덱 한정으로는 진짜 좋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삼성작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효율 가치가 높거든요, 7레벨을 리로 굴릴 때. 황금 티켓으로 가자. 이건 나는 잘 나온 것 같은데. 이러면 일단 피읍이 없으니까 정손을 먼저 올라프에 놓고 갑시다. 고연포는 너무 신경은 안 쓸게요. 이게 7.5가 생각보다 CC가 그렇게까지 막 내섭진 않거든요. 그래서 전처럼 막 수은을 필수로 줘야 된다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크게 상관은 안 할 겁니다. 살살 지는 거 괜찮고. 자, 이거는 이온 충격기 바로 써버리고요, 다이애나 데미지 올리게. 그 뭐지? 연운 갑옷 해가지고 수호자의 맹세 같은 거 만들어서 주거나 활용. 연운 가치가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막 낮진 않아요. 자, 일단 5연패까지. 곡궁보다는 지금 당장 강하게 인피 갈게요. 어차피 곡궁 뺏겼기도 하고. 아, 근데 이게 닐라 파는 게 너무 아깝네요. 이게 아, 닐라를 쓸 수도 있거든. 비염 상징 나오면은 진짜 쓰면 좋아. 그냥 써도 되고. 그래서 이거는 좀 킵을 해둘까? 일단 닐라 씁시다. 여기서 조금만 리롤 쳐가지고 이거는 브라움 하나만 잡고 싶죠? 나오질 않죠. 집 나간 브라우니는 돌아오지 않는다네. 6렙에서 잘 된다면 올라프 이성에다가 브라움 찾아서 4비염까지 하면 좋거든. 아니면 딱 비염 상제 뽑아가지고 비염 릴라까지 하고. 근데 아직 증강체 하나가 남아서 그렇게 막 급하게 안 기다려도 될 것 같아. 오케이, 슬슬 다이애나 이성 나오면서 덱 파워 나오기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약하지 않아. 자, 공짜 리롤. 자, 일러스 한 번만 리롤. 한 번만 더. 50 팔지 말걸. 여러분 이렇게 인생은 중요하다. 대신에 일단 속삭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걸 속삭임 받아주고요. 닐라랑 세나, 닐라랑 다이애나가 세나 야무지게 잘라주자. 판테온이 이렇게 방역으로 방마저 감소시키면은, 그래서 원래 이온 충격기 안 만들긴 하거든요.
차라리 다른 템 만든 게 좋은데 어느 정도 피 관리는 또 필요하니까 팀장이 짤 때 그리고 이온이 나쁘지가 않거든. 근데 이렇게 하니까 변명하는 것 같아. 내가 준 거에 대한 모든 판단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돼. 아무튼 정말 꽁짜리롤 한번 해주고 이거는 다음 턴에 이제 칠렙 가서 칠렙 리롤로 해줍시다. 그리고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대로 여기다가 딱 수호자의 맹세 하나 만들어서 전체적인 실드랑 방마저 올려주고요. 릴라한테 임피 하나 만들고 가자. 이거 판테온이 잘해줘야 돼. 자, 이러면 살살 녹는 게 확실히 보이지? 전에 올라프랑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에 올라프를 좀 생각하면 안 되긴 해. 특히 뭉친덱한테는 판테온 한번 긁어주면은 정신을 못 차리 그냥. 아으아. 아 이거 유튜브 각을. 아 왜 항상 내가 도장을 안 만들면 나오는 건데 행운의 장갑아. 아 이거는 보호막보다는 아이템 나눠주니까 그냥 사이버네트 이식술로 체력이랑 공격력 올려주고요. 자 칠렙 도착했고 이를 굴려주도록 합시다. 나오지 브라운. 이러면은 사비얼목 가겠다. 이게 원래 사전사 가는 버전이 있고 안 가는 버전이 있는데 이번 판에는 땡릴라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확실히 황금 티켓과 쏙쏙이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진짜 올라프 개수 말도 안 되게 좀 안 나온 것 같긴 해. 지금 한 장이거든. 한 장? 다이애나 여섯 장인데 그래도 우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판에는 고연포 안 주고 그냥 근질템 줄 것 같아. 꼭 고연포 있으면 좋은 거지 안 줘도 상관은 없거든요. 뭐 문안 같은 거나 주면 되니까 심플하죠. 그냥 요것들 찾으면 되죠. 리롤 쳐가지고 올라프. 그래서 최소한 올라프 2성은 찾아야 돼요. 이게 안 나오면은 이기기 힘들거든요. 다이애나 브라운. 다이애나 꽁짜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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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프. 이제 만에 하나 정사 상징 같은 거 하나를 먹는다면은 아니면 비염 같은 거를 먹는다면은 조합을 야무지게 갈 수 있겠죠. 사전사까지 넣어가지고. 근데 이번 판은 하나도 안 나왔잖아. 어떻게 보면은 비염 상징도 안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빡세긴 하죠 조합 짜기가. 이렇게 조합 짜는 것도 근데 괜찮아. 캐리 라인이 닐라랑 다이애나랑 올라프랑 세 개 챙길 수 있어가지고 든든하긴 해. 나 개인적으로 구원도 괜찮은 것 같아. 나 이거 일부러 치감 안 갔거든. 광역 피해 자체를 구원 만들어가지고 판테온에 넣으면 성능이 괜찮거든요. 뭐 이걸로 좀 버티면서 들어간다는 느낌. 특공대 다이애나 닐라 특공대가 일 잘해야 된다. 와 확실히 뒷라인은 뒤똥차게 잘 녹이긴 해. 이온도 잘 만들었죠. 이온 덕분에 원콤 났죠. 이건 이게 시마나 꼬지 시마나까지 뽑은 덱인데 생각보다 쉽게 이겼고요. 그냥 뒷라인 있는 애들은 닐라 다이애나로 혼내주면 돼. 바로 다이애나 잡았고 그냥 앞라인은 올랐고 뒷라인은 다이애나 어쩔 건데. 좋은 덱은 좋은 덱인 이유가 있단 말이요. 이걸로 가자. 이걸로 갑시다. 이게 템 처리가 좀 깔끔하네요. 이렇게 처리하면 사일러스도 원래 삼성작 같이 보면 좋은데 사일러스는 워낙에 인기가 많다 보니까 삼성작이 거의 안 돼서 굳이 볼 필요는 없어요. 확실히 꽁짜리 롤 지금 진짜 개많이 터지고 있지. 솜은 예열할 시간을 안 주고 그냥 패면 돼. 솜으로 패고 그냥 패고. 그리고 올라프에 기병대 달았기 때문에 든든하죠 이 기병대. 이거는 레벨업 하면은 테카림 하나 넣으면 되겠네요. 이제 올라프는 정확히 따지면은 삼신기라고 할 만한 건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냐면 그러니까 무언템이든지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피어템 하나랑 루난이랑 뭐 암살자도 뭐 있으면 당연히 좋고 기병대도 올리고 루난 고연포 다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질량 가지고 덱을 판단하는 거는 좀 질량 같은 경우에는 전투 구도에 따라 언제나 달라질 수 있는 구도라 누가 질량 솔직히 1등 했다고 그 덱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거시기 하긴 해. 아, 나 그거 좀 빡센데?
라고 할 뻔. 아니 라고 하지도 않았어 솔직히. 하나도 안 빡쳐. 쉬워 쉬워. 3킬. 요즘은 원맨 캐리보다는 2맨 캐리, 3맨 캐리 가는 게 좀 대세긴 해. 원맨 캐리는 솔직히 리스크가 좀 너무 크다고 해야 되나? 요즘 추세가 좀 그렇긴 하죠 확실히 보시면. 근데 이건 좀 변수인데? 자 변수라고 할 뻔! 변수 하나도 안 돼. 걱정 마. 밤끝 닐라가 또 야무진데. 닐라가 밤끝이 진짜 좋아요. 왜냐면은 닐라가 몸이 약하잖아요. 한번 타겟팅 되면은 죽거든요. 한번 어그로 핑퐁하는 밤끝 닐라가 진짜 원톱이 원톱. 이제 여기서 이제 깔끔하게 올라프 삼성을 띄워서 끝내면 될 것 같죠. 저 망겜이죠. 여러분은 실시간으로 망겜 보고 있습니다. 왜 안 나오냐 올라프. 야 아니 아이고 뭐 엄연히 확률이 30%대 35%인데 갑자기 브라움 삼성 시켰어. 그리고 이렇게 템을 주고 강템 또 남으면은 브라움 주면 좋습니다. 뭐 이번 판엔 안 주긴 했는데 뭐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 자 아 그지 같은 게 일라로 그냥 바로 쏘 호로록 짭짭하면 돼. 호로록 한번 방끝 터지고 호로록 호로록. 근데 좀 이거는 솔직히 기병대보다는 루난이 훨씬 좋긴 했어. 이 기병대랑 아쉽긴 하네. 분명히 황금 티켓인데 버그가 났나? 왜 이래? 나 이거 안 나오면 신고한다. 나 진짜 말했다. 그렇죠. 딱 야무지잖아요. 브라움, 사일러스, 다이애나, 릴리아, 올라프 완벽하게 대고 완성. 지금은 이건 다이애나도 팀라인에 붙여버리자. 예, 특히 3회기때님 또 달달하고 아무튼 뭐 다 달달합니다. 자 들어가자. 그냥 뚫어버려. 길드 자야가 버틸 시간을 안 줘. 왜냐? 시바나는 점프하거든. 점프하면은 죽어야겠죠. 그냥 바로 대가리 컷. 예, 이상으로 겁나 좋은 백개 비염덱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스 따봉.